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지금 레이저 여기 CO2 소형 레이저 기계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사용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목재도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지금 여기 목재를 테스트해봤는데 얘도 이렇게 각 이거 이 이렇게 각인 표시도 되고 외곽 라인도 자르고 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아크릴이 재단이 될까? 고민을 해보다가 한번 재단 테스트를 했습니다. 재단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테스트, 아무렇게 한번 잘라본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보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샘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재단이 된 건데, 얘는, 이게 이제 파워를 어떻게 하느냐, 스피드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몇 번을 반복해서 잘라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이제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용량, 사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가 지인께서 받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거 아시는 분이 이제 쓰다가 이제 저를 준 건데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단을 하기 위해서 파워를 한60 정도 놓고 스피드를 6.5 밀리미터 퍼 세크 그리고 5번을 반복했을 때 이게 잘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를 동일하게 놓고 스피드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몇번 반복해야지 잘리는가 이런 걸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장 이제 테스트를 해보다가 조금 최적화된 결론을 내린 게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이 위에 구멍도 이렇게 뚫렸고, 얘 구멍을 왜 뚫어놨냐면, 이제 샘플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걸어놓기 위해서, 이 구멍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샘플을 만들려고, 파워를 65,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린터의 사양입니다. 파워를 한65 정도 해놓고, 스피드를 6, 이게 밀리미터 퍼 세크. 그리고 반복을 한네번 정도 반복을 해야지 이게 잘리더라고요. 네번 정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번 정도 반복하니까 이렇게 잘리지 않고 붙어 있고. 그래서 요걸 지금 샘플로 잡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각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만 하려고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한10% 정도 놓고 스피드를 300ms, 리피트를 한번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이요두개 스피드하고 리피트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걸 고정을 시켜놓고, 요 위에 파워 부분만, 여기 파워 부분만 10% 했을 때 20%, 30%, 40%, 50%, 60%, 70% 했을 때 테스트.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샘플이, 요 정도의 어떤 이렇게 각인되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면은 요 사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 스피드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스피드 300 이렇게 표시한 거죠. 300.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있냐. 여기 리피트 몇번 반복할 것인가. 예, 한번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70%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그대로 놓고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은 놔두고 그냥 좀못 쓰는 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자, 반드시 가장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저도 오늘 경험한 건데 이 레이저 가 작동시킬 때는 절대 이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어떤 공구를 집어넣거나 어떤 테스트를 하면 안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아침에 실수를 한게 뭐냐면 이판 사이즈를 좀 이렇게 체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작동되는 사이에 제가 이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줄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이 어떤 부분에 뭔가가 스쳤겠죠? 줄자가 뭐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반사가 되거나 해서 약간 이게 손이 약간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탑니다. 타 그냥 타요. 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다는 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절대. 반드시 테스트를 할 때는 위치에 잡고, 그리고 나서 이 안전 뚜껑을 닫은 다음에 되도록이면 다,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그리고 이 위치를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뭐 하나를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렇게 끌어와서 놓고 스타팅을 딱 눌러서 이렇게 되게, 예, 지금 하고 있네요. 대충 제가 놓고 테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 사이에 다 작업이 되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 테스트가 돼요. 오늘은 이제 이 레이저 기계를 처음에 이제 들여놓고,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습득하고, 아, 이게 내 손이 저 안에 넣었을 때 이게 레이저가 저 빛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빛이 여기 안 보여요.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안에 이게 빛이, 레이저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이게 잘릴 것인가 안 잘릴 것인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더 궁금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뭐 이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 괜찮은데, 절대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거나 어떤 이게 동작 중일 때 이런 뭐 부수적인 작업을 여기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살짝 표시하는데, 살짝 손발력이 있어서 뺐지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계속 테스트를 해서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또 자기만의, 그냥 저걸로만 하지 마시고, 저는 뭐 좀 권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샘플을, 아크릴 지금 얘가 한 6T 정도 되는데, 아크릴 6T에 샘플을 한번 딱 만들어 보고, 내가 최적화된 샘플 하나를 딱 테스트를 해서 다음번에 작업을 할 때는, 아, 내가 파워 65에 놓고 스피드를 6mps 리피트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그냥 재단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설정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이제 그 레이저 기계의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뭐 한 번에 딱 저 파워가 상당히 좋은 것들은 한 번에 싹 재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저기 변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제 거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했네. 여러분도 아무튼 레이저 기계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하시고, 작동 중에는 궁금하다고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거나 뭔가 이렇게 그 부수적인 작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네요. 네, 상당히 이렇게. 제가 이거 아크릴 테스트를 왜 했냐. 여기 턴테이블을 만들고 있는데, 투명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게 하부 그 공면 미니어처에 사용되는 그 턴테이블인데, 얘 하부에다 이제 그 뭐 3D 프린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얘가 이제 덮개가 이렇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질 텐데, 이렇게 씌워지면은 내부 구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안 좋고, 일단은 제가 그 구조를 잘 보면서 어떤 원리를 공부하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요 아크릴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거 구조를 이 밑에 놓고, 아크릴은 밑이 보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판을 각인을 해서 딱 올려놓으면은 밑에 바퀴가 구동되는 원리나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 회전되는 원리들을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아크릴 테스트하니까 되네요. 그럼 이제 아크릴을 가지고 재단해서 한번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구동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런 구조 만들고, 뭐 어떤 아두이노의 어떤 제어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모터가 작동되는 거, 그 모터가 작동되는 원리를 이러한 그 아크릴, 투명 아크릴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 구조까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뭐 좀 더 이렇게 회전되는, 이게 회전되는 거, 이렇게 이런 회전되는 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인테리어인가 어디에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이게 기성에 나와 있는 부품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 접목시키는 거죠, 접목. 예, 다양한 접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